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3일입니다. 아, 토요일이고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아, 서울 생강마루 3층 회의실에서 아, 강연회 필살기 120페이지짜리 강연회 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방송 안내 밑에 보면 아, 링크 걸려 있습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0, 아, 보합입니다. 나스닥 0.26% 상승, 반도체 지수 0.28% 상승, 아, 독일도 0.65% 상승. 자, 상해 종합도 아, 전전일 낙폭 큰 거 이거 만회하는 아, 시도 나왔고요. 여기 직전 저점 부위는 지지하니까 양호한 상황이고, 니케이 상승, 홍콩도 아, 반등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아, 미국, 유럽 아, 양호한 상황이고요. 지표가 아, 좋게 발표됐다. 그리고 아,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 오늘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아, 유로 그리고 아, 일본을 겨냥한 그런 상황일 텐데 아마 연기할 가능성 높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아, 유럽권들 아, 좋은 모습 보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연설 아, 중에 중국이 강력하게 아, 합의하기를 아, 무역협정 합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어, 우리가 원하는 안 아니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고강도의 관세 다시 부과한다. 이런 뉴스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추상 좀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아마 강온 전략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조금 밀리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들이거든요. 자, 그에 그대로 꼬랑지 내리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연준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하면서 주저거리고 있는 연준을 비난하고 있고요. 자, 홍콩 시위에서 총격으로 인해서 시위대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전쟁터를 방불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국이 군대 투입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더 사태가 심각해지면 제2의 천안문 사태 벌어질 수 있다. 홍콩이 단순하게 홍콩하고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 허브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상당히 데미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수습이 돼야 될 텐데요. 그리고 미국은 탄핵 조사를 이제 공개 청문회로 돌입했습니다. 7주 정도 만에 조사 과정이 지났고요. 이제 비공개에서 공개로 돌입한 마당에 온 국민들이 이제 청취를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여론이 상당히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우크라이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가지고 탄핵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갤럭시 폴드가 광군제에서 완판됐다. 그런 소식들 때문에 휴대폰 부품주들이 최근에 다시 강세 보이고 있고요. 모스크바에서 열린 비확산 회의에서는 북미 간 회동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희망, 해영, 현우님 반갑습니다. 자, 미국 상황, 유럽 상황 양호입니다. 양호. 그죠? 이 보시게 되면 월선도 깨지 않고 쭉 잘 가고 있는 양호한 상황이다. 우려할 거 없다. 다른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5일선 훼손하는 큰 장대 음봉 나오면 아, 이제 조정 시작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중국이 만약에 밑으로 저점 이탈하잖아요. 여기 지금 전일 정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밑에 240일의 지지를 한번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추세 좋게 한번 전환하려는 상승 추세에 전환하려는 시도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도 챙겨보시면요. 1170원과 1150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높다. 최근에 유로를 보면요. 낙폭 과했던 유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거꾸로 보면 돼요. 달러 유로. 그죠? 이렇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위안도 7위안대에서 하회도 하고 7.01로 제가 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물 밑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칠리안 밑으로 확실하게 고시를 하는지 여부, 아, 그 부분도 잘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아,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 개장 전, 아, 그러니까 종료 1시간 전에 마무리했고요. 0.35%로 하락했습니다. 자, 외국인 1931계약 매도했고요. 풋옵션, 아, 상승한 반면에 콜옵션 좀 버벅거리네요. 아, 상당히 하락폭이 있습니다. 내일이 만기일이거든요.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나 장 우리나라 야간장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들어올렸거든요. 1시간, 그죠? 5시부터 6시까지, 그죠? 그러면서 보합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우존스는 미국 선물은요 0.09% 하락 출발, 예, 아, 하락하고 있고요. 아, 나스닥 선물은 0.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틀 강하게 밀렸는데 전일 끌어당기면서 양호한 흐름이고요. 아시아 미국 선물 할 것 없이 다 땡기니까 같이 일단 땡기는 모습, 양호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가 낙폭 좀 키워서 시작할 것 같은데 이건 열려봐야 아는 거고요. 0.77% 코스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1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최근에 좀 별로예요. 코스닥은 지금 열려있는 김에 이야기하자면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왔습니다만, 코스피에 외국인이 매도세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1월에 MSCI 지수 리밸런싱, 상해, 중국 A주 쪽 확대하고 우리나라 조금 줄여야 되는 이벤트는 있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점처럼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가로 2142 여기 저항을 강하게 뚫을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또 처질 것인지, 처진다면 2100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코스닥은 비교적 밑에 탄탄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반등도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고, 그것은 이게 보시면 그죠? 그동안 매도를 좀 쭉 하다가 외국인이 전일 이제 좀 지지권이다 싶어서 그런지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 조금 유입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하이닉스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전일 강세 보였고요. 20일 돌파했습니다. 위로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기아차 여기 저항을 뚫었는데 오늘 호가는 좀 시원찮습니다만, 원래 기아차는 좀 등락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여기 강력한 이평선이 세 개가 뭉쳐져 있는데 이거 뚫었거든요. 너 프라브럼. 자, 나머지 뭐 그만 한 상황입니다. 시장 개장합니다. 오늘 뭐 왜 이래 버벅거리죠? 참. 자, 기아차도 전일 기어내건 쌍클이, 현대 엘리베이, 휠라 코리아. 야, 낙폭이 너무 심한데 지금.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NC 소프트. 자, 여기 돌파했으니까 양호. 네이버. 자, 20일권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일단 가능. 홀딩 가능. KMW. 5만원권은 살 수 있다, 그래,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7% 먹고 다시 들어간 거 또 수익 나기 일보 직전. 셀트리온 그만. 자, 장 시작합니다. 자, 빈츠님, 필승님, 짱가님 반갑습니다. 자, KMW 추가 상승. 5만원권에서 매수한 사람은 수익 되겠죠? 낙폭 과대입니다.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철수 버전으로 실망입니다. 그죠? 5G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강하게 갑니다. 자, 셀트리온도 살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8만 2천원권 무너뜨리지 않으면 매수 가능합니다.
캬, 테이프가 3% 빠져서 시작하네. 와. 필라코리아 낙폭이 너무 심해요. 실적도 좋게 나왔다는데 왜 그래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어이가 없습니다, 좀. 자, NC소프트, 하이닉스 비교적 양호합니다. 자, 네이버가 좀 많이 빠졌네. 네이버. 자, 필승님, 앤디 포스 던지고, 그죠? 하이닉스 들어간 거 잘한 선택 맞죠? 앤디 포스 마이너스 1%입니다. 하이닉스는 어저께 2% 올라갔어요. 그죠? 잘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40% 하락, 코스닥 0.01 하락. 자, 기관에 수급 계속 안 좋아요. 야,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자, 프로그램 매도 출발. 필승님, 돈 있어요? 돈 있다, 1번. 돈 있네. 잠깐만요. 얼마 있어요? 우리 유료 채팅방에 남겨보십시오. 얼마 있는지. 가용 금액. 생존 반가. 필승님, 가용 금액, 우리 채팅방에 남겨보십시오. 얼마 가용한지. 말할 뻔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전략 드릴 겁니다. 지금 1,000만 사고요. 1,000만 일단 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기아차나 하이닉스 만약에 셀트리온 밀리면요. 기아차나 하이닉스 적당히 올라가면 그쪽에서 차익 실현 좀 하든 아니면 현대엘리베이 지지부진하면 거기에서 조금 끊어내고 셀트리온 추가할 거니까 겁먹지 마세요. 얼마 있다 이런 것도 수시로 알려주세요.
자, 닥터K 종목들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크게 흔들림 없어요. 자, 필라코리아 반등하죠. 빈츠님은 돈 있어요? 있으면 얼마 있다.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저기, 우리 유료 채팅방에. 네이버 지원처럼 왜 여기 밑에서 빠져가 시작한대? 웃기기도 하나. 대본 올라옵니다, 일단. 자, 외국인이 양대 시장에서 조금 매도는 나오고 있으나 큰 매도 물량은 아닌 것 같고요. 선물 600 계약 지금 매수해주고 있으니까 추가 낙폭을 안 키우려면 땡겨 올려야 됩니다. 일단 땡겨 올려야 돼요. 자, 하이닉스 일단 양호한 상황이고요. 하이닉스 쭉 들어갑니다. 85,000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기아차 들어갑니다. 기아차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갑니다. 하이닉스도 이틀 전부터 사라 그랬습니다. 희망 사놨잖아. 그지? 어제도 추가 매수해라 그랬습니다. 풀어쓰겠네. 수익 좀 나보고 싶다며. 이번에 수익 나겠네. 그지? 최근에 공부 좀 열심히 하던데. 얼마까지 열심히 유지하는지 본다. 빈츠님 알겠고요. 필승님, 필승님도 추가해요. 죄송합니다. 자, 기아차 양호, 하이닉스 양호, KMW 양호 들어가면 되고, 셀트리온 살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살수 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만원 깨지면 조금 줄이고, 60일 지지권에 지지한지 여부 보고, 밑에 만약에 처지면요. 그렇게 대응하면 되고요. 18만 2천원 안 깨지면 일단 반등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자, 현대엘리베이터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자, 최근에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오늘 바이오 안 좋습니다. 야, 근데 셀트리온, 일단 살만한 자리니까 일단 뭐한 번에 다 사라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셀트리온 먼저 조정 좀 받았거든요. 지지권이에요.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매지연 아침 방송 들었다면 오늘 지금 매도해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침 방송에서 올선 터치하는 음봉놈이 던져야 된다 했고. 그러한 것들 잘 적용했다면 HLB 이런 것 토해내지도 않고 매수하는 우를 안 보면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바이오 되게 안 좋네요. 자, 시장은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NC소프트 조금 처졌고 네이버는 3분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매수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네이버 3분 있는가 물어봐야 되겠다. 자, 기아차 들어가네. 양호. 야, 희망아. 이번에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충 분할 매수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한번 좀 느꼈겠네. 그지? 하이닉스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다. 약간 밀릴 줄도 알고 있지만,
사 들어가고 하면 이게 반등 강하게 나오면 뒤쫓아 못 가는 상황을 방지하거든. 그지? 올라가잖아. 한 번 더 밀려도 밑에 60일 남아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갈 수가 없어. 주도주야, 주도주. 이거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번 팔고 끝 아니고. 뭐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거고. 하이닉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전일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고 삼성전자가 조금 주춤거리는 상황이에요. 한번 더 치고 간다? 조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이닉스가 키 맞추기 형식으로 갈수 있습니다. 기아차 밑에 다 뚫었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 자, 좀처럼 여기 밑에는 안 처집니다. 일단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도 외국계 살짝 들어오고 있고, 필라 코리아. 여기 저점이에요. 매수 의견 드립니다. 여기 밑에 깨고 내려간다? 와, 물어야 될 이유를 잘못 찾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는 이 저점을 높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 와,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매도세 나왔는데. 자, NC 소프트는 이렇게 양봉을 말아 올렸으면 좀더잘 가야 되는데 지금 좀 시원찮네요. 자, 네이버는 60일 지지만 별 무리 없고요. 진짜 웃기는 모양입니다. 강하게 갔다가 음봉 크게 떨어지고 3일 동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데 이 위로 올라가야 7% 먹고 한 다시 들어가 또 먹는데 지금 올라가기만 하면 먹는 건데. 인터넷 결제 오늘 괜찮네요. 와, 나이스 평가 정보. 이거 뭐 날랐네요, 그죠? 같이 갈 가능성 있다. 우리 보여줍니다. 셀트리온 120일 지지권이니까 한번더 민다? 하더라도 60일 지지하니까, 그죠? 여기서 반등 나오면 큰 무리 없으니까 좋기론 여기 지지해야 됩니다. 과연 여기까지 무너뜨린다? 수급이 좀안 좋긴 안 좋아요. 그래도 여기 지지권이니까 한번 노려봅니다. 19만 5천까지 한번 노려봅니다. 자, 카카오도 적당히 청산하셔야 되고 힘 떨어졌어요. 목표 좋았습니다. 아모르 퍼스픽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어저께 강에 갔다 밀려가지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시장이 지금, 수급이 안 좋습니다, 수급이. 근데 선물은 딱 잡고 있습니다. 추가로 안 처지게 딱 선물은 붙들어 놓고, 매도를 살살살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이.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네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조금 시장이 쉽다고 느껴지려면 어떤 주도주 섹터가 확실하게 나오면서 쫙 가고 덩달아 바톤 이어받으면서 다른 주도주가 막 뒷받침되고 이래야 시장이 확 살아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휴대폰 부품 관련주가 조금 강세고 나머지 특별히 강세 나타내는 업종이 잘 없어요. 바이오가 있긴 한데 이거는 공매도가 쇼커버링 들어와서 반등하는 이런 조금 상황도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저점 매수 못하고 위에 고점에서 잡으면 그냥 박살나는 상황입니다. HLB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2만 2천원권 깨지면 큰일 나요. 깨지기가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저는 딱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지금 지지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가 딱 무너지는 순간 9만원까지 갈수 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 무너지면 12만 2천원권, 여기 정도 12만 6천원권 무너지면 던져야 됩니다. 전 그렇게 제시할게요. 실행은 본인 손가락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매지연 음봉 떨어지면 올선 터치하는 음봉 나오면 이거 매도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로즈님 반갑습니다. 로즈님 카카오 적당히 청산, 3분의 1 이상 청산, 그리고 15만 천원 무너진다 그냥 다 청산, 그리고 밑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14만 5천원권까지. 그리고 카카오 청산한 거 가지고 셀트리온 매수. 오케이? You got it? 교체 매매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 카카오 15% 이상 먹은 거 청산하고 여기 들어가. 요, 셀트리온. 먹고 먹고 또 먹고 잘하면 할수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먹고 파는 거 가지고 셀트리온 들어가 가지고 카카오 밀리는 거안 까지고 셀트리온 반등 넘 셀트리온 또 먹고 적당히 셀트리온 19만 5천원권 가가지고 밀리면 그거 청산하고 나면 카카오가 눌림목 줘가지고 14만 4천원까지 만약에 온다면 그게 다시 매수.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유기적으로. 할줄 안다면 끝내주는 겁니다. 이런 것좀 알려드리겠다고 강연에 참석 홍보하고 있는데요. 신청 시원찮습니다. 서울에서 해요. 닥터케이 서울 자주 안 갑니다. 120페이지짜리 강의안 드리겠다니까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반도체 내년에 경기가 돌아설 거니까 우리나라 전망이 어떻고 저렇다고 그런 거안 해요. 그런 거안 합니다. 핵심 필살기. 지지장.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그죠? 그러한 필살기 전수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 하십시오. KMW 더 갑니다. 자, 오늘은 IT 살짝 부들어놨고요. 조선주 부들어놨고요. 건설주도 살짝 부들어놨고, 야, 센 종목이 확실히 쎄. 삼성 엔지니어링, 그렇게 꼭대기인데, 오늘 상승합니다. 자, 신세계, 호텔신라, 다시 강한 상승. 일단, 힐라코리아도 좀 가자, 그러면. 1.4, 지금 반등 나오고 있네요. 철강 약세, 정유 약세, 바이오, 약세입니다. 약세, 5G가 강세, 휴대폰 부품 강세, 엔터 약세, 소부장 비교적 약세. 비트코인을 한번 해줘야 되나? 비텐드 이런 거 비텐트. 이거 사실 전일 매수해도 되는 자리거든요. 봐놨으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수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 너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안 합니다만 희망 이런 거잘 봐놔. 강하게 올랐고 눌려줬잖아. 20일 인근이지. 도치지. 도치는 뭐다?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캔들. 사들어 갈수 있어. 그지? 그냥 공부 차원.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5% 올랐습니다. 더 올라가도 내거 아닙니다.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도 필승님이 잘 따라와 주 계셔서 다행입니다. 상당히 제가 빠른 매매 구사하는 편이거든요. 정신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한 단계 진짜 레벨업 됩니다. 제 자신 있어요. 그죠? 한 단계 레벨업 반드시 됩니다. 저하고 같이 이 템포를 맞추기 시작하다면 빠른 템포를 몸에 익히게 되면 반드시 한 템포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안산 사람 살수 있습니다. 네이버. 돈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어저께 돈 없다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많이 질렀어. 하이닉스하고. 그죠? 기아차 끌고 왔는데,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는 상황이고. 그죠? KMW. 다시 신규 매수 들어간 사람은 사자마자 지금 4% 가네. 대박. KMW 간다오! 가자! 좋아 죽을라는 사람 몇명 있겠네. 카카오 절반 매도. 오케이. 카카오 절반 매도 한거 말고도 돈더 있다 없다. 돈더 있다 1번. 로즈님은 제가 지금 완전 유료방처럼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네이버 사버려. 네이버 일부 3분의 1 매수. 네이버 3분의 1 매수. 3분의 1이란 것은 30%에 3분의 1이니까 10% 정도 매수 가능하다 이겁니다. 한 종목당 30% 안 넘기니까 네이버 매수. 셀트리온 매수했나 몰라요. 아까 셀트리온 매수해라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로즈님은 닥터케이를 좀 믿어주는 것 같더라고. 고맙습니다. 공부해서 많이 도움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그렇지 성공하실 거예요. 좋은 이야기 해주는데 저도 챙겨줘야지. 생일이라고 팁도 주셨는데. 땡큐! 그죠? 주는 만큼 줍니다. 주는 만큼. 따따블로 퍼줍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셀트 매수하고 있다. 저는 제시한 시장가예요, 시장가. 그냥 사버려요. 밑에 대놓고 하지 마세요. 닥터케이가 사! 이러면 포인트 왔을 때딱 이야기하는 거니까 밑에 대놓으면 잘못하면 내거 체결 안 되고 위로 붕 가는 경우 많아요. 많습니다. 네이버도 아까 살수 있다 했어요. 분명히 올라갑니다. 필라, 코리아도 살수 있다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틀 전부터 살수 있다 했고 올라갔고, 그죠? 수연님은 기아차를 사고 팔고 잘 했는가 모르겠다만, 매수 단가 위고, 추가 이야기 많이 했어요. 분명히. 오늘 수연님 잘안 보이네. 미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막판에 인사하대 요새. 아유 웃겨. 초반엔 잠수 타기로 했습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데 사는데 그 멀리서 경기도에서 참석해놓고 한번 들었다고 참석 안 하시는 겁니까? 한번더 들어보십시오. 한번더 들어보십시오.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미국 선물로 시원찮아요. 이런 밑으로 처질 가능성 좀 있는데 요새 미국 선물하고 너무 똑같이 움직여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좀 시원찮거든요, 지금. 봐봐요, 처질로 폼 잡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선물을 1,500계약으로 지금 땡기고 있어요, 지금. 이거 없으면 밑으로 박살 나거든요. 개인이 던지네? 개인이 던지는 거 사사사사 지금 받아준다?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유, 중요한데, 이 밑으로 처지면 좀 별론데, 처지더라도 여기 안 깨면 돼요. 1120.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여기 한 663만 안 깨면 별 무리 없는데, 기관에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원찮습니다, 저게. 강연회라 하니까 일반적인 강연회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쉽게 말하면 가외 받으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외. 그죠? 저도 강연회 많이 다녀봤거든요. 가면 어디 출신 누굽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하반기 경제 전망은요 반도체 지수가 좀 돌아서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기저 효과로 2020년도에는 반도체 아마 호황을 누릴 것 같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좋지 않아서 내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끝이에요. 뭐. 그죠? 뭐 하이닉스 정도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후려가지고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솔직히. 그죠? 그리고 유료 가입해라 딱 그럽니다. 그죠? 도움 됩니까? 전 별로 큰 도움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이런 기술을 가르쳐 줘야죠. 그죠? 그런 걸 가르쳐 줘야지. 그죠? 경제 전망 그거 테레비 열면 나오고 기사 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거 뭐 몰라서 주식 못 합니까? 아니거든요. 잠깐 맛보기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 거. 그죠? 지금 수정 중이라서 지금 칸이 안 맞는데. 그죠? 2번의 흐름, 1번의 흐름, 이런 거 일일이 어떻게 분석하고, 이거 일일이 다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걸 제대로 와서 배워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과외 수업 받으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 반등하고 있고. 자, 오늘 일단 5G가 반등세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은 밑으로 음봉 크게 꼽았단 말이죠. 그 음봉에는 이 바이오가 지금 차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지금, 좀 시원찮아요. 휴대폰 부품도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 5G가 같이 덩달아 빠질 가능성 조금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일단 약간 휘청거리고 있거든. 뭐 고민한 것 같습니까? 그죠? 이거를 그냥 저번처럼 이렇게 위에서 자꾸 이 두드려 맞는 거, 이거 자꾸 가만 냅둬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3% 이상 먹었거든요. 5만 원 들어간 사람 추가도 했고, 5만 5천원권까지는 보이는데, 일단 조금만 더 지켜봅니다. KMW 저런 거한 미치면 미친 듯이 날아가거든요. 참, 말이 좀 웃기긴 합니다만, 매지연 아까보다 더 빠지고 있어요. 매도 포인트입니다. 매도 포인트. 월성 깨면 매도 포인트를 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던져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필라코리아 사도 된다. 괜찮네, 그죠? 네이버 뭐 사들어갈 만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한 6개, 이렇게 5개 갖고 있을 때는 다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한 9개씩 이렇게 보고 있으니 다 올라가지는 못하네, 그죠? 확률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보유가 종목이 많으면. 그러나 뭐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봅니다.
자, KMW 지지권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끊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탄력한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한 5만 5천원권까지도 갈 수 있다. 일단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자, 하이닉스 대번 들어올리면서 양호한 흐름. 코스닥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코스닥 안 좋은 것은 바이오 쪽에, 폭탄 하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지온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와요. 그죠? 같이 덩달아 셀트리온도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지키면 큰 무리 없습니다. 아직. 자, 5G가 오늘 동반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는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퍼렇게 물들었으면 대번 던졌을 겁니다. 알아듣겠다. 뭐 때문에 아직 홀딩하고 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다시 끌어 당겼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양대 시장 다 나오고 있는데 선물을 1900 계약으로 좀처럼 안 던지고 있어요. 일단 양호. 자, 기아차도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다 돌파했기 때문에 저항 다 돌파했고 밑에 2평선 다 깔아놨기 때문에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세 유예 이런 부분들 넣으면 좋죠. 자동차. 자, 우리도 영향권에 전혀 안전하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현대엘리베이도 하락하던 거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20일 강하게 돌파하면 별 무리 없고 남북경협 섹터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오늘 다 빨간불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초강세는 아닙니다만 약세 아니에요. 오늘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에요. 필라코리아 이거 낙폭 과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반등 넣으면 양호입니다. 일단 자, 오늘 매수 들어간 사람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에서 매수 들어갔다 할 수 있겠죠. 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은 추가 매수 의견 드렸으니 적당히 단가 내려왔고 반등한다면 별 무리 없고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보시죠. 이틀 동안 패대기 많이 쳤거든요. 외국인이 기관도 패대기 쳤어요. 근데 오늘 매수 일단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 나옵니다. NC소프트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게임에 막 강자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고요. 네이버도 60일 지지권이니까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수급이 나쁘지 않거든요. KMW 좀 강하게 한번 가보자. 응?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NHN 사이버 결제 대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인터넷 결제도 나쁘지 않은 섹터 나쁘지 않아요. 셀트리온 아까 봤고 카카오 차익 실현 하라했고 절반 던졌다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 절반 더 던지세요. 로즈님 이거 얼만큼 왔어요? 15만원 16만원 목표치인데 15만원 5천원 찍고 밀리면요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월성 깨면 이게 매도 시그널이라고요. 15% 빠집니다. 아침에 제 이야기 듣고 던졌으면 이거 뭐 10% 이상 세이브 됐네. 그죠? 그러면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아모레퍼스 빅이 밑으로 조정받아서 17만 5천원권 인근 내지는 17만 한 7,000원, 8,000원 여기 인근 오면 첫 번째 매수 가능합니다. 노리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이렇게 보면서 짚어가면 돼요. 자, IT 전기전자 조금 혼조세고 이렇게 자동차 비교적 강세고 전이 초강세였던 자동차 부품 오늘도 뭐 비교적 강세 많이 폭등했던 에어부산하고 이런 것 조금 낙폭 있고요. 나머지 시원찮아. 그런데 여기가 강세 막 보이네.
혼조세입니다만 비교적 강세. 의류 신발 이런 쪽도 강세니까 같이 오늘 필라 코리아도 갈 가능성 있고, 엔터테인먼트 내지는 휴대폰 부품 이런 쪽 약세. 자, 5G 비교적 강세. 그리고 남북 경협은 뭐 그만 그죠? 비트코인 이쪽도 그죠? 오늘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것도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누른 분만 좀 눌러주십시오. 아, 밑으로 깨요. 시장 밑으로 깹니다. 선물 밑으로 깼냐? 깨네. 그죠? 깨죠. 미국 선물, 우리나라 선물,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깹니다. 변동성 진짜 심하다. 내일 만기일 영향도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뒤에 영어로 이어갈 자신이 없네요. 우리한테 유리한 딜만 할 거다 이런 걸 영어로 표현은 못 하겠네.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네.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그에 비하면 NC소프트 낙폭 좀 있고, 그죠? 전일 대비해서는 올롬포 그대로 다 반납하는 상황 정도고, 셀트리온 한번 치우고 가려다가 다시 좀 밀리는 상황이고, 자, 네이버가 좀 처진 상황. 하이닉스, 기아차, KMW, 현대엘리베이, 휠라코리아 이런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은 양호. 시장이 초강세가 아니다 보니까, 초강세가 아니라 약세예요. 0.73입니다, 퍼센트. 0.49 빠지고 있어요. 막 7% 빠지고 이런 거 안 보이잖아, 그죠? 비교적 지금 현재 양호하게 끌고 가고 있다, 포트폴리오. 야, 이거 결국 밀리냐. 야. KMW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코스닥이 뭐 폭포수처럼 밀려요. 이걸 다 쳐다보고 있다니 참 좀 그렇긴 한데 참.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좀처럼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지 않고 야, 큰 음봉 떨어졌어요. 지금 큰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보이시죠? 크게 밀렸어요, 지금. 코스피는 일방적으로 한쪽에 밀리는 것은 크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골고루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자,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저 인수 그 이슈 때문에 강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코스닥 바이오가 오늘 좀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아까 봤습니다만 휴대폰 부품도 좀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도체 부품 마찬가지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본 개장 상황 지금 나오나 한번 볼게요. 일본 0.58 빠지네요. 일본. 환율 살짝 반등했고요. 자, 시장이 좀처럼 수급이 개선되지 않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초반부터 크게 넣으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능한 한 신규 매수 이후 자제 좀 하시고 추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라서 상당히 변동성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또 안전 발언하면서 시장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10시 반에 중국이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상당히 또 오늘 휘청거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예상되고요. 10시 반에 중국상 잘 보시고요. 미국 장중에 지금 장중에 미국 선물상 추가 낙폭 키우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